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3입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완료한 65세부터 74세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또한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도 함께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오후 1시, 13시부터는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 잔여 백신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회하고 접종 예약할 수 있는데요. 잔여 물량 조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가능하기 때문에 30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고요. 사전에 접종 예약이 돼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자, 방역당국은 이번 잔여 백신 조회 시스템을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 9일부터 정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숫자 5입니다.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주 정도 남았죠. 오늘 오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의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반영한 5명의 후보를 추리는데요. 현재는 주경태, 주호영, 홍문표, 윤영석, 김웅, 김은혜, 나경원, 이준석 등 총 8명이 당대표 후보의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세 번째 숫자 2입니다. 대리치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LH와 관련해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었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상임위 당정협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LH 혁신 방안을 담은 정부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강도 높은 혁신안이 나올지 지켜보시죠. 마지막 숫자는 10입니다. 오늘부터 맥도날드가 미국을 비롯해서 12개 나라를 시작으로 한정판 방탄소년단 세트 메뉴 판매를 시작합니다. 방탄소년단 세트 메뉴는 치킨 맥너겟 10조각, 감자튀김, 그리고 콜라로 구성됐는데요. 한국의 인기 레시피에서 착안한 스위트 칠리소스와 케이준 디핑소스도 메뉴에 포함됐습니다. 이 메뉴는 미국 전역 매장에서 판매에 들어갔고요. 6월까지 50개 국가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점심은 햄버거 세트네요.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마트에서 고기를 사거나 집에서 사다 놓은 소고기를 볼 때 붉은색도 있지만 가끔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검붉은 색을 띠는 소고기는 왠지 신선하지 않을 것 같고 먹어도 되나 싶기도 한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 전환결에서 이 검붉은 소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소고기는 왜 붉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구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소고기 색이 선홍색인 경우도 있고 이 검붉은 색인 경우도 있는데 검붉은 색은 신선하지 않은 겁니까? 네, 소고기 색이 검붉은 색이라고 해서 신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 고기의 색을 좌우하는 것은 주로 육색소인 미오글로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미오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했을 때 밝은 색을 띠고 예. 또 산소와 분리되면 검붉은 색을 띠게 됩니다. 예예. 따라서 가끔 진공포장된 이런 소고기나 또 선홍색 고기라도 조각끼리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검붉은 색을 띨 수가 있는데요. 예예. 공기 중에 산소와 다시 만나면 천천히 밝은 색으로 변하게 되므로 이제 검붉은 색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검붉은 색이라고 해서 신선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었고 우리 제작진이 검붉든 뭐 선홍이든 소고기 먹고 싶다고. 그런데 그 헤모글로빈은 종종 들어봤는데 미오글로빈은 좀 생소합니다. 육류의 색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혈액 속에 있는 것이 이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면 예. 근육 속에 있는 것이 미오글로빈입니다. 이제 미오글로빈은 근세포 속에서 적색세포를 지니고 있어서 조류 또는 포유류 근육이 붉게 보이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 미오글로빈 때문인데요. 예. 이 미오글로빈은 입가철을 보유하고 있어서 붉은색을 띠게 되고 또 이 미오글로빈이 산화가 되면 예. 옥시미오글로빈이 돼서 더 선명한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요. 이제 맛있어 보이게 되는데요. 예. 만약에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삼가철이 되면서 메트미오글로빈이 생성이 돼서 이때부터는 잘못하면 변성돼서 갈색화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 따라서 이제 고기색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미오글로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기한 걸 많이 배워가네요. 고기의 색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미오글로빈이다. 우리 연구관님은 좀 여담입니다만 소고기랑 돼지고기 중에서 뭘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더 붉은색인데 미오글로빈 함량이 더 높아서 그런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가축마다 생김새가 좀 다르듯이 근육 중에 있는 미오글 형태나 함량이 육류마다 좀 다른데요.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미오글로빈 함량이 많아서 짙은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예. 또 돼지고기는 회색빛 또는 분홍색을 좀 띠는 경우가 많고요. 예. 닭고기는 회백색 등 이제 육류마다 이런 다양한 색을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가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소고기 색으로 수입소와 한우, 유구, 뭐 젖소를 구분할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고기색으로 소고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요. 예. 단 이제 축산물에는 축산물 이력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이력번호 12자리를 보고 소고기 종류나 농장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입하실 때 이런 축산물 이력번호를 확인하시는 것도 고기를 선택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이 선도가 떨어진 소고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올바른 육류 보관 방법도 함께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오래된 고기는 이제 갈색화를 거쳐서 어두운 녹색을 띠게 되고요. 예. 또 단백질이 분해돼서 암모니아나 황화수 등과 같은 이런 불쾌한 냄새를 풍기면서 고기께 표면에 보면 세균이 자라서 끈적한 점액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예. 이런 경우 이제 안 좋은 신선도가 떨어져서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예. 냉장 중인 이제 고기는 이러한 변화가 생기기 전인 유통기한 내에 예. 가능한 한 빨리 드시고 하루 이틀 내에 먹을 일이 없다고 하시면 밀봉해서 냉동 예.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숫자뉴스에서 그 방탄소년단 그 햄버거가 이제 전 세계에 판매가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점심 메뉴를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햄버거랑 소고기 중에 뭘 먹을까요? 햄버거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햄버거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약처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던 노 시간입니다. 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고 68년 동안 법 밖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 노동자들이 드디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 관행을 깨고 가사 노동도 법적인 노동으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고사업원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는데요. 좀 월급이 밀려있다, 연차를 못 쓰고 있다 좋고요. 일하는 직원이 아무 말 없이 그만뒀다 등등 그 어떤 고민도 좋습니다.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퀴즈 타임입니다. 오늘 문제는 좀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다. 예, 힌트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퀴즈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미국 항공 우주국인 나사에서 2024년까지 인류를 달에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 계획인데요. 나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이 달 표면을 밝게 하고 뒤이어서 남성 우주인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등 9개 나라에서 참여 중인데요.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나라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우주 계획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아르테미스 약정, 2번 아라뱃길 약정, 3번 아프로디테 약정, 4번 자 노래 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고요. 달과 사냥의 여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노무사님. 예. 예. 가능해요, 힌트가? 예, 가능합니다. 예. 네, 저기 뭐야, 프로와 아마추어 할 때 그 프로가 들어가 있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어, 그, 에? 네. 프로가 들어있는 게 정답이라고요? 네. 뭐,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네. 어, 지금 노무사님 정답 모르시죠? 아, 예? 오답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어, 애청자분께, 저, 어, 지금 헷갈릴 만한 힌트를 드려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예. 네. 지금 노무사님 말씀하신 거 그냥 네. 무시하시면 돼요. 예, 네, 무시하시고요. 예.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약간 그리스 신전에서 나오는, 신화에서 나오는 그 이름 같은데요. 그. 아,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예. 아니에요? 아,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헷갈립니다 지금. 네. 예, 노무사님이 오답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힌트입니다. 오답이에요 지금 힌트 그렇죠? 주신 거. 네. 예. 일부러 그렇게 오답으로 힌트를 주신 겁니다. 네. 자, 오늘 좀 기쁜 소식인데요. 산모 도우미 그리고 자녀 돌봄 도우미 등 가정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가사 도우미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근로기준법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근로기준법이 1953년도에 그 제정이 됐어요. 예. 그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 처음부터 그 법을 원천 배제하는 두 그룹을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 예. 어떤 거냐면 한 그룹은 그냥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안 받고요. 예. 다른 한 그룹이 가사 사용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아무래도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법을 적용시키는 게 타당치 않다는 생각에서 원천 배제해놨는데요. 예. 이제 뭐 사회가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 가사 도우미 분들이 왕성하게 많이 늘고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뒤부터 는 이제 우리 가사 사용인이라고는 가사 도우미분들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법 근로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4대 보험 이런 걸 다 예.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반가운 네. 소식인데 네. 그러면 가사 도우미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두 가지 길을 열어놨어요. 정말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소개서 통해서 나 개인적으로 구하시는 분들은 1년 뒤에도 여전히 법을 적용받지 못하세요. 예. 결국에는 누가 받느냐 하면 정부가 인증한 기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가정에 가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만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아, 잠시만요. 그 네.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네. 가사 노동을 하시는 분만 인증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기존의 직업소개서나 또 개인을 통해서 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이제는 계약의 형태가 두 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은 예. 지금까지는 우리 직업소개서 통해서 바로 그 집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파트에 전 그 공지해서 산 그 도움이 구하셔서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예예. 예. 근데 이 형태도 유지가 되고요. 다른 거는 내년 1년 뒤에부터는 정부가 이런 도우미 분들을 그 고용하는 정부가 인증한 기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은 예, 이 아까 말씀드린 법을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예. 네. 자,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의 맹점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비용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러면 예.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이런 법의 보호를 이제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4대 보험 들어갈 거고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네. 이게 오히려 이전에 하고 있던 어떤 직업소개서나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지 않겠습니까? 뭐 이게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비용이 인상되지 않는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예, 왜냐하면 예. 아까도 말씀하신 4대 보험료나 뭐 퇴직정리금 같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 인상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비용이 좀 더 저렴한 데를 원하시면 개인간이나 직업소개서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예. 그 신분이 보장됐거나 양질의
질 높은 서비스를,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받으신 예, 분들하고의 예. 계약을 통해서 아, 나는 조금 더 좋은 제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라시는 분들은 내년에 이제 그런 서비스, 인증된 서비스 기간 통해서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증된 서비스 기간은 결국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 에포트 서비스나 이런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비용은 네.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질 높은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결국에는 뭐 비용 인상은 당연한 거니까 이제 이런 정부 인증 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 제도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0830번님께서는 정답 보내시면서 노무사님 매주 웃음을 주시네요. 가사 도우미도 전문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됐으니까 잘 됐네요라고 하셨고요. 네. 5757번님께서는 정답 보내시면서 노무사님 말 듣고 아프로디테인가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급수정한다고. 아, 네. 비 오는데 앞뒤 잘 살피고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을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한 거 아닌가. 아, 죄송해요. 진짜 저는. 아, 네. 예.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2717번님께서는 워킹 맘입니다. 맞벌이. 일주일에 가서 가사 도우미 4시간에 4만 원 드리는데 이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말씀드렸지만요. 이분하고의 개인 계약이면요. 법의 적용이 원천 배제돼요. 내년에도 예. 마찬가지예요. 근데 달라지는 점은 내년에는 만약에 이분을 사용하시는데 이분이 정부가 인증한 기관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고 그 예. 계약을 그 정부가 인증한 기관하고 계약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예. 그렇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는 예, 이분한테 이제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인정한 기관한테 내가 계약했으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을 받은 기관이 이분한테 월급을 주시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68년 만에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잘 마련됐으면 하고요. 네. 또 이런 법안들 같은 경우가 네. 또 정착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을 거고 맞아요. 또 많은 또 논란과 이슈들이 뭐 양산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마다 좀 들고 오셔서 네. 또 자세한 이야기, 노동자를 위한 이야기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금 명세서와 관련된 문자가 자주 왔었는데요. 네. 최근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가 법적으로 좀 정해졌다면서요, 네, 법으로? 네, 네, 네. 예. 굉장히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껏 임금 명세서, 월급 명세서를 그 우리 해당자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교부해야 된다. 는 의무 조항이 없었어요. 예, 예. 아예 뭐 임금 명세서는 그래서 뭐 저기 다른데 회사에 규모가 조금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받는 걸로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현재까지 아직 뭐 어떤 요식업이나 다른 가게들 가시면 그냥 입금해 주는 대로 받고 계시거든요. 임금 명세서를 못 받아요. 예. 네. 아니 그 연장수당이나 미지급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여 명세서 없으면 네. 증명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연장수당을 내가 했는데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지 내가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그렇죠. 뭔가 기초자료를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여기서 갈등이나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지금까지는 어땠는가 하면 내가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라고 해서 회사한테 얘기하면 회사가 묵묵부답이죠. 얘기 안 해주죠. 제대로 계산했으니까 그냥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지못해서 퇴사해가지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제서야 내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알게 돼서 적법하게 짓다고 되면 괜히 뭐 분란 일으키는 사람 하라고 막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그런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예, 예. 네. 자, 지금 상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짧게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 11월 급여부터 그러면 내 월급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임금 지급할 때 계산 방법하고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일부 공제할 경우 공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잘 됐네요. 네, 11월부터 11월 19일부터 11월? 시행이니까 11월 급여부터 다 아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4번으로 노무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좀 고통 중에 계신 분들 보내주시면 김유신 노무사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4959번님께서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법인 택시가 그렇습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요거는 사실 우리 조합이랑 택시 법인 회사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택시 법인 택사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이 다 있죠. 이 택시 업계에서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의 그 간에 모여서 교섭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협정을 바탕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하시기에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돈이 적게 받아서 최저임금에 미만이 됐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은 임금협정서에서 이제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예. 최저임금 위반이 별로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3869번님,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결근했는데 연차로 철회해달라고 하니까 인사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네요. 맞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근에 대한 사후 연차 대체는 결국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 인사 담당자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런 것도 뭐 잘 협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런 건 원래 이렇게 협의로 잘 처리가 되는데. 네, 왜냐하면 회사는 이제 연차를 안 쓰면 수당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수당 지급보다는 쓰게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사후 연차 대체를 잘 해주는 편인데요. 조금 뭐 인사 담당자 분께서 뭐 틀린 말한 건 아닌 거. 그렇죠. 거고. 이제 원칙을 강이 중요시하시는 분 같아요. 예. 네. 아, 그렇게 이렇게 상담 사연만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그런 어떤 걸 다 분석을 하십니까? 네, 뭐 제가 뭐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노동 관계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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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습니다. 7923번님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스스로 실업 발생시킨 경우이니까요. 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아, 네. 본인 잘못일 경우에는? 네네. 중대한 본인의 기착 사유가 있다고 하면요. 예, 예. 그때는 이제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남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유튜브로 조세팡님께서는 노무사님 메모까지 하면서 힌트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점점점 김노무사님 팬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주 힌트에서 오류를 주고 떠나셨습니다. 9477번님, 밤새 일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차가 아직도 막히네요. 졸려서 졸음 쉼터에서 문자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밤새 일하시고 또 운전대 잡으셨군요. 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조금 졸음 쉼터에서 푹 쉬시다가 잠 깨면 출발하시길 바라고요. 4715번님, 미지의 세계는 우리를 항상 설레게 합니다. 달나라 저도 가보고 싶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1587번님, 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없겠죠? 달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해외여행이라도 마음껏 가고 싶습니다. 1637번님, 20여 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이어폰 꽂고 듣고 있어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일하시면서 저희 방송 듣고 있는데, 예.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중간중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835번님, 정답! 아르테미스요 하시면서 오늘따라 주파수가 안 잡혀서 MBC 라디오 갔다가 뭔가 좀 불편하고 어색해서 YTN 라디오 다시 맞추니 이제 됩니다. 역시 내 집 온 것 같이 편안하니 괜히 웃음이 나오네요. 최영진 아나운서 짱이라고 하셨고요. 7674번님 3번 아프로디텟 오답 보내시면서 최영진 진행자님 하시는 멘트마다 위트 있고 재밌습니다. 라디오계의 아나운서계의 유재석입니다. 이분 오답입니다만 선물 드릴게요. 자, 오늘 정답 1번 아르테미스 약정이었습니다. 문제 조금 어려웠죠? 자, 노래는 크라잉넛의 룩셈부르크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비 오는데요. 안전운전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